아, 그 데드리프트 노래가 나온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네. 요즘 주변 반응은 어때요? 잘 몰라요, 사람들이. 아니 그 전에 제가 그 닥치고 스커트라는 또 냈었어요. 작년에 6월에 냈었어요. 근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많이 그래도 좀 들은 것 같은데 많이 알아요. 많이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왔다는 네네. 건 알아. 그렇죠. 데드리프트는 나온 줄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아 저는 들었는데 또 까먹었었어요. 네. 아 근데 이게 되게 파이팅 넘치는 노래거든요. 아니 뮤직비디오에 아. 나오잖아요. 아 그러니까 영상 제가 보내줬잖아요. 근데 까먹었어. 영상을 안 보내주셔가지고. 아니, 아 못 봤어요, 남희 씨? 아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김승희 씨한테 봤어요. 그 선배님 거, 그 수민 선배님 거, 그 있잖아 닥치고 스커트 그 영상 혹시 있어? 이렇게 아, 했는데 데드리프트예요. 예, 그랬더니 데드리프트라고. 아 이게 왜냐면은 제가 SNS로 공지를 했어요. 이게 아무래도 운동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운동하는 모습을 담자 그래가지고 네. SNS로 이제 영상 보내주세요. 제가 그걸 잘 편집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. 네. 남희 씨도 보내고 또 주변 동료들도 많이 보내고 네. 또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네. 그 뮤직비디오가 약간 감동이 있어요.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지금. 네. 아니 전 그 따로 편집을 해놨어요. 저 부분 나오는 것부터 해서 아, 근데, 올리려고. 아, 네. 아, 늦었어요 지금 나온 지. 아 끝났어요? 아, 그럼 다음 초반에 그렇게 했어야지. 아 그러니까 영상을 네. 늦게 받았어요. 그래서. 아 늦게 받으셨구나. 그래가지고 아, 네. 아,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. 네. 세 번째 지금. 벤치프레스인가요? 벤치프레스 준비하고 아, 좋습니다. 아, 벤치프레스. 가사 이미 네. 썼어요. 아 진짜로요? 네, 가사 이미 그러니까, 아 근데 실제로 노래가 좋아요. 예. 근데 랩을 노래가. 너무 잘하세요. 네. 네. 제가 이걸 랩 그냥 저는 약간 진정성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좀 선입견이 있는 게 개그맨이 뭐 앨범 낸다 하면은 아 그냥 뭐 이벤트성이겠지. 근데 저는 좀 진정성 있게 정말 제가 가사도 쓰면서 네. 그리고 랩 레슨도 받았어요. 아 진짜 어쨌든 그 노래가 그럼요. 진정성이 확실히 있어요 진짜. 네 맞아요. 연습실에서 계속 랩 레슨 받고 그리고 또 개그맨들이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다 같이 또 응원해주고 네. 근데 왜 그랬을까요? 근데 자만했어. 아 자만했고 데드리프트는 네. 그래도 아 사람들 이제는 더 좀 많이 알겠구나 약간 자만했어요. 근데 맞아,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네. 아 세 번째 노래 벤치프레스에서 모든 걸 좀 쏟아 부을 예정이에요. 아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, 남희 씨도 좀 출연해 주세요. 아 저 예, 벤치프레스 하겠습니다. 아 그냥 네. 예 블록버스터급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. 벤치프레스가 이거 누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예, 예, 누워서 드는 예, 거 예.